주력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. 오늘은 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됐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세요? 네,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는 SM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서진 시스템, 세 번째는 삼성전자, 그리고 네 번째는 현대건설 보고 있습니다.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서진 시스템을 지금 제외하고는 많은 새로운 종목들이 지금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. 어떤 종목 더 살펴보고 계세요? 네, 우선은 첫 번째로는 뭐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장의 좀 대표 종목들이 강하게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입니다.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질 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최근 좀 반도체 업황에서 DRAM 가격의 하락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, DRAM이 이제 DDR5로 좀 전환되는 시점에서 좀 나타나주면서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또한 좀 기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삼성전자의 반도체 중 메모리 반도체 쪽이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제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좋았고 더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으로 다녀온 이후로 파운더리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습니다. 그래서 현재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TSMC를 좀 추격할 것이라는 기대감들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좀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점에서 외국인 매수세 또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다음 주 정시 만기일에 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방향성은 좀 잡혀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매집해 나가는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은 조금 작은 종목으로서 SM라이프 디자인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SM엔터테인먼트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미디어 컨텐츠라든가 음원 유통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소속 가수 아티스트들의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좀 미디어 컨텐츠 쪽이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갔다 조정받는 국면에서 아직 좀 상승이 덜 나온 종목으로서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으로도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연달아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면 여기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